바로 히브리 민족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척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유난히 관심이 가져지고 눈이 띄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나는 어떤 기부스라고 하는 농촌을 갔었어요. 그게 196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69년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기부스에 가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새롭지요. 여러분들 가면 사는 모습도 그러고 사람 말하는 것도 그러고 무슨 생활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저녁을 먹고는 어떤 나이든 나이가 듬직한 노인이 혼자 나무 그늘에 시원하니 앉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이게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려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잠깐 공부하는 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이게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앨범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걸 들으니까 이분이야말로 개척자예요. 기부트의 파이어니어다고. 예, 파이어니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러시아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처음에 그냥 허벌판이에요. 물도 없고 허벌판. 거기를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 살 땐 천막을 치고 살았더라고요. 천막도 우리가 치는 천막은 좀 다릅디다. 러시아에서 와서 그런지 흰 천막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대기를 늘어진 이런 삐죽은 천막이에요. 이게 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근데 거기서 천막을 일곱 개를 치고 한 천막에 두세 명씩에서 한 20여 명이 개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그 땅을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황무지예요, 그냥.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지상낙원이 그냥 주거지, 농장, 축산단지 다 만들어 놓고 주거지에는 나무를 심어서 몇십 년이 되니까 아람들이 나무가 있어서 새들이 그냥 새벽부터 와서 얼마나 울어대고 꽃을 많이 심어서 지상낙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내가 고생한 끝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새로 사막에다가 지금 기부스르 농촌을 개척한다고 하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선생님 인솔하고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을 가봤단 말이야. 가서 보니까 진짜 아까 몇 년 전에 봤던 그런 황무지에다가 개척한 모습 이걸 봤는데 진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여기 또 와 있어요. 나 너무 반갑더라. 그 사람도 나오고 너무 반갑다. 히브리 민족은요, 반갑다고 하면 뽀뽀를 해요. 어쩔 땐 내 부끄러울 때가 많아. 그냥 여자도 나 너무 가면 그냥 내 부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나를 꺾지 않고 여기다 그냥 쭉, 여기다 쭉쭉. 어제 가슴이 그냥 물렁하더라고, 그냥 이게. 아니, 좀 조금 창피해. 근데, 이제 반갑다는 표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탈무드나 미시나나 그 모세오경에도 봐요. 아주 자식이 어디 빨리 갖고 오랜만에 왔다고 뭐 그냥 입을 맞추고 뭐 양을 잡고 뭐 소 잡아서 잔치했다고 입 맞춘다는 것이 아무나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반갑다고. 아 그건 이제 여자가 아니 이건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나를 껴안고 그냥 여자 입을 맞추고 여자를 맞추고 그냥 아주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동안에 일생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은 먼저 그 농촌 거기서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여생을 지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막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복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육신은 죽으면 흙이 되어버리는데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또 여기 와서 개척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개척을 한다. 내가 이미 만들어놨다고 그것을 안 주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개척을 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난 그런 개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거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대 수상 벵구리온이라고 해요. 나라를 아주 건설은 국부요 말이에요 국부. 근데 그분이 20, 30년 동안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수상도 하고 무슨 장군도 하고 독립군도 하고 다 거치고 마지막에 늙어 말년에 어떻게 지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개척되지 않는 남쪽
사막, 시나이반도 사막, 저 사람이 도대체 살 수 없는 사막에 호를 단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장을 만들 때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가서 보니까 국가 원수를 지냈기 때문에 예우로 군대 사병들이 한 20여 명이 경호를 해요. 말하자면 막사를 지어놓고 그 사람 만나러 가면은 이제 검문을 하고 뭐 총을 소지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정도냐 하면은 여름에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30도만 올라가도 그냥 아이고 그냥 야단난 판인데 45도요 그냥. 예.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을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머리가 싹 빠져. 아니 너무 뜨거워서 그냥 익어서 빠져버리는지 그냥 이게 진짜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몰헤드 이게 대머리가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속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사람을 속할 머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 주변에 머리가 빠진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래. 그 이제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해서 진짜 속 없는 사람은 속할 머리 없다고 그러죠. 나는 속은 있어도 머리만 없어요. 하여튼 그 벵구리온이 사는 그 사막을 다 가서 봤더니 누구도 와서 감동을 해요. 조립식 주택으로 간단하게 우리 보면 한 보름이면 질 수 있는 그런 슬랩들과 조립식 주택을 했는데 거기 야전용 침대 하나를 놓고 자더라고요. 야전용 침대. 수상이요? 국가 원수를 오래오래 지낸 사람이요, 말하자면. 야전용 침대를 놓고는,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사막에서 밭을 가꾸고 벗을 심더라고.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한낮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요, 한낮에는 게 일을 못하고 쉬어요. 새벽부터, 껌껌한 새벽부터 오전 한 11시까지 일하고, 오후 5시부터 이제 껌껌한 데까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거니, 바위나 자동차 있는 데가 이게 좀 싹 씻고는 그다음에 마가린을 좀 칠하고 달걀을 탁 깨놓으면 금방 후라이가 돼버려. 후라이팬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맨발로는 땅 위에 걸어다니기를 못해요. 발바닥 익어버리는데 금방. 예, 썰어서 먹어야 되니. 그렇게 더워요. 예, 그렇게 더운데야. 근데 그 수상을 지난 국가 원수가 나무 그늘도 없는 거기 가서 일생을 마쳤어요.